지금부터 제5차 노인인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장 김재석입니다. 예, 시작에 앞서서 오늘 포럼 순서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럼 순서는 국민의례, 개회사 및 축사, 내외빈 소개, 기념촬영, 주제 발표와 토론에 이어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TV 모니터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상 앞으로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5차 노인인권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함께해 주신 지은이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님,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키란 라베루 세계노인인권연합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주신 UN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위원 정진성 교수님, 국제노년학 노인의학회 UN 대표 최성재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 참여해 주신 정경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미얀마 인권 UN 특별보고관이신 이양희 교수님, 그리고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전략팀장님,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주신 노인인권포럼 회원님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힘겨운 시기를 감내하는 가운데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은 치명률 그리고 소외감, 돌봄 공백 등으로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노인의 빈곤율 그리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며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은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일상을 영위하기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담 기구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인권 증진 행동 전략을 수립했고 그 중에서도 노인 인권에 주목해서 새로운 전략 목표 중 하나로 초고령 사회 노인의 권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부터 아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와 함께 노인 인권 포럼을 개최해서 노인의 권리 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이 겪는 문제들을 인권의 눈과 감수성으로 조망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 인권 포럼에는 아셈 노인 인권 정책 센터와 더불어 한국 법제 연구원도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노인의 권리에 관한 새로운 국제 협약 성안의 필요성과 내용 및 전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이러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르게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노인의 삶을 상기할 때 세계 인권 선언과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 등 국제 인권 협약에 담겨 있는 권리들을 노인이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재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권리를 별도의 국제인권협약으로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 인권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집단 내지 상황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인 역시 기본적 인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노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국제협약을 성안하여 노인 인권의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속하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의 논의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제협약 성안 업무에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존엄한 인권사회를 실현해 가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곁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지은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원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송도안 위원장님께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종합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감동스러운 점하고 그리고 감사드릴 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권이야기 함께하는 노인인권 포럼의 5차인데요. 오늘 유엔 노인인권 협약 성안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선정해서 우리가 포럼을 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91년부터 적어도 노인을 위한 원칙을 제정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30년 가까이를 노인인권 협약에 대한 준비, 논의, 액션 플랜 이런 거를 많이 해왔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유엔의 노인인권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이렇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걸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송도안 위원장께서는 간미에서 이 노인인권 쪽의 그 위원회에 체어펄슨을 하고 계시고 또 OAWGA에 참석도 하시고 이런 국제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늘 축사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발제를 다 들으시면서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 가서 하실 말씀까지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아무튼 올해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인권, 그 중에서도 노인 인권에 대한 국제 협약을 중요 연구 과제로 선택하신 것 자체도 저는 큰 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오늘을 계기로 공론화의 새 장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UN의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촉구하는 세계노인인권연합 갤럽의 국제 캠페인이 벌어지는 날입니다. 3월 3일 세계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오늘 이런 토론회를 열면서 OEWGA가 노인인권협약의 내용을 초안을 빨리 만들라 하는 캠페인을 벌리는 날인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함께 갤럽과 함께 캠페인을 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들이 공동 노력을 하는데 결실이 맺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키란 다베르 갤럽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동스러운 거는요. 오늘 발제를 맡으신 우리 정진성 교수님하고 최성재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고 제가 워낙 별로 감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감동스러웠습니다. 그 발제의 내용과 새로운 그 경향 또 노인인권협약에 들어가야 할 그 내용까지를 쭉 다 훑어주시면서 새롭게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노인인권 저희 센터의 그 자문위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저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맡으신 정경희 선생님, 이양희 교수님, 장민영 팀장님, 그리고 이동우 사무관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사회를 매번 맡아주시는 우리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의 이혜경 이사장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이 UN 노인인권협약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모멘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COVID-19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회는 지난 사회보다는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모든 사회적 약자, 특별히 노인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코로나로 인한 인류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참여해 주시는 노인인권 포럼 여러분들 모두 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해주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지은이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님, 그리고 인권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실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경 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포럼이 있도록 준비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뜨거운 관심과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오래되지도 않은 가운데 어느덧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의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 출산율 저하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5년에는 2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적인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고령층은 근로, 사회보장,
주택, 건강보험, 교육, 문화 등에 있어서 연령 차별과 연령주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노인 빈곤, 노인 학대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소외된 노인층들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포함하여 여러 전문가분들의 노고 덕분에 노인인권협약 마련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논의들은 노인인권협약 성안에 관한 국제사회 현황을 단순히 국내에 소개하는 것 외에 그치지 않고 노인인권 관련 글로벌 규범 형성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990년 개원 이래로 노인인권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사회적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고령자 자립지원수단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권 제고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등이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사업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성안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연구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논의는 이러한 연구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노인인권 관련 국내의 입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한국법제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간 공동 포럼은 무엇보다도 노인인권 관련 연구 공조를 내딛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라 할 것입니다. 이번 공동 포럼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도 노인인권 관련 공동 학술 행사 개최 등 여러 협력적인 연구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또 한편의 멋진 인생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한국법제연구원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두환 위원장님, 지은희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키란 라베로 세계노인인권연합 의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축사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키란 라베로 의장님께서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하는 제5차 노인인권 포럼을 통하여 3월 3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권리를 가진 노년 글로벌 랠리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키란 라베로 의장님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Dear friends and colleagues, as the chair of the steering group of the Global Alliance on the Rights of Older People and on behalf of older people everywhere, I offer my heartiest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to Ms. Chi, the Executive Director of ASEM Global Aging Center, Mr. Song, the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Mr. Kim, the Presid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as well as the panel of esteemed speakers at this event for their support for this very exciting fifth policy forum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The importance of this work cannot be overstated. Responding to issues at a national and a global level is critical to work towards reaching an 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 am excited to learn that the aim of this event is to propose very concrete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on issues related to preparatory work, content, and prospects for implementing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ople. Never before in our history
have older people's human rights been violated around the world, as we have seen recently, whereby older people have been left behind, voiceless, invisible, and expendable? The very basic needs of older people have been ignored, neglected, and dismissed. Societal ageism, present for decades in one out of every two persons all over the world, is the principal and root cause of this, but it has been laid bare by the unprecedented COVID-19 pandemic. Human rights are fundamental for all human beings. If we permit and promote human rights violations today, it will certainly impact us all tomorrow, unless we all take steps to value and to protect these precious human rights. Today's global rally is a key part of GARUP's Age with Rights campaign. It is a call to action for every person and government around the world to unite and to take immediate action to support,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older people. In this context, I am extremely grateful for the inspirational sig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he positive energ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dedicated efforts as part of GANRI's Working Group on Aging, combined with the solid support by ASAM, Global Aging, as an international coordinating hub, all offer a promising prospect of forthcoming plans and action for the creation of a draft international instrument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I will conclude by saying that what we permit, we promote. We cannot permit and promote the status quo. Now is the time to stand up and rally for the rights of older people. The world needs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we must all act now. Thank you very much, and have a lovely and productive meeting today. Thanks. 다음으로 내빈 소개를 간략하게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 이사장님, 예, 잠깐 호명되시면 잠깐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성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위원님, 최성재 국제노년학 노인의학회 유엔 대표님,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센터장님, 이양희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사업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에는 노인인권 포럼 회원님들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